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인도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꽃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꽃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쁘죠? 여기 밑에 게 끊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예쁘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두꺼운 저는 신문지를 했어요. 여긴 색종이가 없어서 제가 색종이를 갖고 왔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있어서 이걸로 했어요. 네, 이거를 했어요. 두꺼워요. 이거 이건 얇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얇게 하나 자르고 두껍게 길게 잘라주세요. 길게 잘라주셔야 돼요. 훨씬 얇죠? 네,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꽃을 만들 거예요. 인도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우선 이걸 바늘로 접어요. 길이를 좀 똑같이 해야 돼요. 잠시만요. 가위를. 준비물은 가위랑 풀이에요. 제가 좀 이거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이걸 좀 길이 좀 맞출게요. 네, 이거 길이를 좀안 맞아서 맞출게요. 너무 얇으면 안 돼요. 잘못 자른 것 같네요. 다시 제가 준비할게요. 좀 죄송해요. 네, 다시 잘랐어요. 여기 다시 잘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좀더 편해요. 이걸 반으로 접어서 이거를 이렇게 얇게 잘라주세요. 아주 얇게. 부분을 너무 많이 남기면 별로 안 예뻐요. 끝에 부분은 한이 정도만 남기시면 돼요. 한 가닥 정도만, 한이 정도만 남기시면 돼요. 근데 좀더 잘라도 되긴 돼요. 이게 아닌가? 맞는데. 아주 얇게. 얇게 할수록 예뻐요. 네, 제가 다 자르고 다시 틀을게요. 이걸 계속 자르면 돼요.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잘렸네요, 이게.
가운데 있는 부분을 자르면 되는데. 물론 제가 잘라버렸어요, 이쪽을. 그럼 이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풀로 이쪽 끝부분 조금만. 반에 반만 풀로 칠해주세요. 여기 풀로 칠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주세요. 붙였어요, 이렇게. 여기 돌돌 말아야 돼요. 뭐, 연필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걸로 말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연필을 갖고 오겠습니다. 네, 연필 갖고 왔어요. 네, 이거를 볼펜으로 해도 좋아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느라 위에서 하는데, 바닥에서 해도 돼요. 아이고. 돌돌 말았어요. 네, 이제 빼세요. 연필을. 다음에 이거를 돌돌돌돌 맞으세요. 이거를 돌돌 말으세요. 맨 마지막 부분을 아주 잘 우와, 근데 우와, 이거 풀렸어요. 풀려졌어요. 와,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맨 마지막에 뺄까? 맨 마지막에 빼는 건좀안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빼면 왠지 편할 것 같네요. 돌돌 말아주세요. 네, 이제 연필을 빼겠습니다. 여기 맨 끝에 부분을 풀로 붙여줍니다. 이걸 빗자루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완성됐어요. 많을수록 예쁜데. 중간에 꽃이 좀 잘려서. 그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캔 다음에 살짝만 더 이렇게 뺀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눌른 다음에 이렇게 네, 불려졌어. 불려졌어. 그럴 때는 빨리 빼야 돼. 이거를 이렇게를 슉. 네. 너무 짧나? 네, 여러분들은 더 예쁘게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좀덜 해야겠어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우선. 네,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네,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붙이면 합체를 하면 여기 이쪽 속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안으로 이걸 넣어볼게요. 네, 넣었어요. 넣었더니 더 숱이 많아졌죠? 꽃이 더 예뻐졌죠? 짠. 네, 오늘은 제가, 뭐지? 인도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꽃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었나요? 제가 좀 비록 실패는 했지만, 이거는, 코스모스 같지 않나요? 이건 해바라기 같고, 밑에가 노란색이 돼서 해바라기 같고, 이건 코스모스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그만할게요. 오늘은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 이거 빗자루 같지 않나요? 슉슉슉슉.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여기 이쪽쯤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꼭 눌러주세요.